안녕하세요. 카이즈 김상준 기자입니다. 저는 오늘 영종도에 위치한 BMW 드라이빙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신형 M5를 국내 최초로 공개한다고 해서 왔는데요. 그럼 M5 바로 만나러 가시죠. 제가 궁금해하던 M5 신형 모델을 지금 탑승을 했고요. 우선은 지금은 주행 모드가 기본적으로 스포츠 모드로 가고 있고, 서스펜션의 그런 탄성은 지금 컴포트입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느낌도 컴포트로 설정을 해놨는데 상당히 부드럽고요. 안정적인 주행 느낌을 주는데요. 기본 주행 모드는 4-wheel 드라이브, 사륜 구동이 활성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주행 이제 부분은 총 세 가지로 이제 사륜, 4-wheel 드라이브, 그리고 4-wheel 드라이브 스포츠, 사륜 구동 방식을 택하면서도 좀 더 후륜 쪽으로 구동력을 많이 배분해서 좀 더 스포츠성과 드라이빙을 같이 즐길 수 있는, 또 안정적인 느낌을 같이 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후륜 구동의 느낌, EW2WD죠. EWD 시스템이 세 가지가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지금은 가장 웜업이기 때문에 부드럽게 사륜 구동, 4-wheel 드라이브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크게 이제 사륜 구동 차량 같은 느낌은 들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당히 안정적인 주행이 되고, 그리고 또 사륜 구동 차량들의 뭐랄까 좀 어쩔 수 없는 좀 둔탁한 느낌, 둔탁한 드라이빙 필링, 이런 부분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데 확실히 안정감이 되게 있어요. 안정감이 되게 있어가지고 지금 서킷에서 뭐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진 않았는데 네 바퀴 모드에 트랙션이 아주 잘 확보가 돼 있어서 아주 안정적이고 내가 얼마든지 가속을 할 수 있겠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지금 사륜 구동 시스템입니다. 그 스포츠로 지금 구성을 하면요, 잠시만요. MX 드라이브 시스템을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볼 수가 있는데 DSC 오프에서만 설정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제가 DSC를 오프를 할게요. 예. 다이나믹 모드, DSC를 오프를 했고 M 다이나믹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와, 차 느낌이 바로 달라졌는데요.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사륜 구동 모드는 맞는데 이제 4WD 스포츠 지금 상태죠. 그래서 좀 더 차량이 후륜 구동 차량에 가깝게, 사륜 구동 베이스지만 후륜 구동 차량에 가깝게 지금 바뀐 상태고, 확실히 지금 이렇게 가속을 해보면 확실히 후륜 쪽으로 그런 구동 배분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그 BMW 차량의 특성이 이제 날카로운 조향 감각이죠. 후륜 구동 이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날카로운 조향 감각과 주행 감각을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살아난다. 그래서 와, 상당히 날카로운 코너링과 주행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DSC 오프 상태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모드 중에서 4-wheel 드라이브 사륜 구동 시스템은 일반적인 주행에서 가장 적합하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트랙에서는 와, 상당히 날카롭네요. 그래서 사륜 구동과 4WD 스포츠 버전으로 지금 주행을 하고 있고요. 오, 거의 뭐 후륜 구동 차량과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제가 제일 궁금했던 이제 후륜 구동으로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DSC를 완전 꺼야지 되나봐요. 잠시만요, 한번 꺼볼게요. DSC를 1단계를 껐고요. DSC를 완벽하게 껐습니다. 그 상태에서 됐습니다. 예, DSC를 완벽하게 이제 끄니까 후륜 구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모드가 주행을 좀 더 해볼게요. 와,
부드럽다. 아직까지는 못 느꼈는데 코너로 한번 진입을 해볼게요. 사실 지금 뭐 사실 크게 한 개까지 몰아붙이지는 않았는데 사륜 스포츠의 구동 방식하고 지금 후륜 구동의 방식하고 느낌이 사실 크게 차이는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후륜 구동으로 모드를 변경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날카롭고 세밀한 주행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약간 날카로운 주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후륜 구동의 특성이 확실히 살아나네요. 타이트한 코너를 달려 나갈 때는 확실히 후륜 구동의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구동력이 지금 후륜으로 몰려있는 느낌이 들고 좀 더 지금 같은 경우에는 후륜 구동으로 구동을 하려면 DSC 주행 안정장치를 모두 꺼야 돼요. 2단계까지 꺼야 되는데 2단계까지 끄게 되니까 확실히 좀 더 차량이 주행 안전 이제 개입 없이 주행 안전장치에 개입 없이 확실히 좀 운전자에게 많은 부분을 허용합니다. 주행에서 그래서 좀 더 날카로운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고 운전을 했을 때 출력은 상당히 뛰어나지만 조금 약간 둔탁한 느낌. BMW가 최근에 지적을 계속해서 받아왔었던 그런 스포츠성, 퓨어한 느낌을 많이 잃었다 이런 평가를 전문가들로부터 많이 받아왔었습니다. 지금은 스티어링 반응이나 하체 전체적인 반응이나 가속 반응이나 여러 가지가 산뜻한 느낌이 있어요. 프레쉬한 느낌으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차의 크기가 상당히 크죠. 차의 이제 5시리즈가 기본 차의 골격도 크고 상당히 큰 차인데 그런 차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가벼운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장을 보태면 약간 3 시리즈를 타는 듯한 느낌, 약간 M3를 타는 듯한 느낌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래서 하체에서 약간 뭐랄까 약간 가볍고 조금 경쾌한 느낌, 그런 느낌이 좋습니다. 확실히. 예, 출력은 608마력에 76.5kgm를 발휘하는 토크를 보여주는데 뭐 수치로 봤을 때는 진정한 슈퍼 세단이라고 볼 수가 있고 600마력이 넘고 75토크가 넘어가는 이 고성능 차량을 사실 어떻게 컨트롤을 해야 될지 BMW 측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을 거예요. 사실 이 차량의 모든 출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지금 이 서킷에서도 이 모든 출력을 다 발휘하기는 힘듭니다. 왜냐면 워낙 뛰어난 가속 성능과 주행 퍼포먼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BMW 드라이빙 센터처럼 좀 약간 직선 구간이 이런 구간이 좀 작은 서킷 같은 경우에는 최대 성능을 발휘하기는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이제 일반인들한테 파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 차는 스포츠 세단이고 슈퍼 세단이지만 일반인들한테 팔아야 되는 차량이기 때문에 이제 안정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고출력 600마력이 넘어가는 이런 고출력을 제어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고 그 고민의 결과가 제 생각에는 사륜 구동 시스템을 MX 드라이브 시스템을 탑재한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지금 제가 바깥에서 이제 일반적인 도로를 주행하지 못하고 바로 M5를 이렇게 서킷에서 주행을 하고 있는데 사륜 구동으로 기본적인 구동 방식을 가져갈 때는 뭐 아주 편안한 그냥 중형 세단을 탄 듯한 느낌이 들 것이라고 예상이 돼요. 처음에 차를 받았을 때 사륜 구동으로 운전을 할 때 되게 부드럽고 편안하다, 야 되게 컴포트하다 이런 느낌을 줬는데 브레이크 성능도 뭐 충분한 브레이킹을 발휘하지만 막 초반부터 엄청 이렇게 과하게 빡 잡히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고요. 조금 승차감을 많이 저해시키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하는 부분이 확실히 보여집니다. 지금 세션이 벌써 끝났나 봐요. 시간이 오늘 이게 아무래도 차가 많이 없고 또 이제 기자분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좀
차량을 M5를 이제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아, 좀 아쉬운데요. 신형 M5 모델을 서킷에서 짧은 시간 주행하고 돌아왔는데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M5를 정확하게 시승하는 시간을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총평을 해보면 M 모델 최초로 X드라이브 시스템을 적용을 했는데 그 X드라이브 시스템이 기존에는 조금 무딘 그런 조향 감각들을 전달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진 않는데요. 이 M5에 적용된 MX드라이브 시스템은 사륜구동으로 주행을 할 때도 상당히 산뜻하고 경쾌한 주행 감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사륜으로 상시 사륜구동 방식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쪽으로의 그런 트랙션들을 최대한 배제하고 후륜으로 많이 몰면서 또 더 스포츠성을 강조한 주행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사륜 스포츠 모드 그리고 뭐 트랙션 컨트롤을 2단계까지 껐을 때는 후륜구동 차량으로만 이제 운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버튼 조작으로 세 가지 주행 모드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은 이 M5의 독보적인 그런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자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제 메르세데스 벤츠 263 AMG랑 비교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AMG 스피드웨이에서 263 AMG 모델을 타고 왔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63 AMG가 제 취향입니다. 오히려 메르세데스 벤츠가 과거부터 이어서 추구해왔던 컴포트하고 안락한 느낌이 오히려 지금 신형 M5에 더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경쾌하면서도 산뜻하면서도 상당히 편안하다. 서킷 주행을 하면서도 상당히 몸이 편안한 느낌을 받았고요. 263 AMG 같은 경우에는 편안한 느낌도 물론 있지만 더욱더 폭발적인 그런 스포츠성을 갖고 있는 그런 야수성 같은 느낌들이 263 AMG에 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스위치가 된 것 같아요. 예전과 달리. 그래서 근데 이거는 개인적인 취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차량을 비교 대상으로 놓고 또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모델 모두를 경험하시고 본인의 취향대로 차량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텍스트로 보여지는 것과 또 실제로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결론적으로 M5는 산뜻하고 경쾌해진 주행 감성을 보여줍니다. 기존 차량도 출력은 전혀 부족하지 않았죠. 고성능 고출력을 자랑했지만 조금 차가 조금 무겁다 약간 둔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개선해서 바뀐 부분이 상당히 돋보이고 그런 폭발적인 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상당히 편안하면서도 안락한 느낌 그리고 전체적으로 주행 감성 자체가 경쾌한 느낌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짧은 서킷 주행을 마치고 M5 디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시리즈 기반으로 만든 차이기 때문에 외관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하단에 보시면 범퍼 디자인이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범퍼 디자인이 기존의 M 모델들은 좀 더 스포츠성, 역동성을 강조해서 좀 과격한 디자인들을 많이 했는데 지금 M5 같은 경우에는 부드러움과 강함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부드럽고 또 이런 부분은 상당히 날카롭고 그리고 부드러우면서도 또 이렇게 날카로운 디자인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어서 이 차량을 홍보하는 영상에서 근육질의 수트남이 타는 차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어우러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 디자인이라든지 뭐 키드니 그릴 이런 부분은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조금 달라진 부분은 그래도 이름표를 이렇게 새겨놓은 부분 그리고 검정으로 이렇게 키드니 그릴 안쪽을 꾸며놓은 부분이 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측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측면을 살펴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휠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5시리즈 시승기를 진행하면서 휠이 좀 작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현했었는데 M모델이기 때문에 20인치 대형 휠이 적용이 되어 있고 또 디자인이 상당히 완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보기에 스파이더맨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쫙 펴진 것처럼 이렇게 거미 다리가 퍼진 것처럼 이렇게 완성도가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직진성을 강조한 그런 휠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4S 고성능 타이어죠. 20인치 275 사이즈
타이어가 적용되면서 상당히 접지력이 뛰어나고 서킷에서도 아주 안정적인 트랙션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면 에어브리더가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M모델답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뚫려 있는데 이쪽 앞쪽에는 뚫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공기가 이렇게 흘러나와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공기 흐름을 이제 유지시켜주는 아니면 좋게 해주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여기는 안 뚫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주행풍들을 정리해주는 이제 역할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M모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 사이드 미러 디자인이 별도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차가 좀 크다 보니까 이 디자인이 약간 뭉뚝한 느낌? 약간 둔탁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별도의 디자인이 있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 카본 루프. 이 카본의 이제 상 위쪽 그런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카본 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상당한 감량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카본의 질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BMW가 가지고 있는 카본 공장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위에 올렸다고 합니다. 후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후면 살펴보고 계신데요. 기본적인 5시리즈와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래도 M 모델이기 때문에 머플러가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디퓨저가 이렇게 공격적인 형상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스포츠 모델다운 그런 디자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사실 비슷하죠. 리어 램프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거의 다르지 않고요. 그래도 M5 자기 이름표를 이렇게 앞에 보다는 좀 더 크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가리면은 이 차량이 5시리즈인지 M5인지 사실 잘 구분이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아래쪽에 이렇게 스포츠성을 보여주는 부분 때문에 M5인 걸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름표를 이렇게 달았다 하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진룸도 한번 살펴볼게요. 4.4L V8 트윈터보 엔진을 적용한 M5는요 608마력과 76.5토크를 발휘하는 대단히 고성능 엔진을 적용했습니다. 육안으로 보시면 무게 중심을 위해서 이 엔진의 중심이 상당히 안쪽으로 이렇게 밀어진 느낌을 확실히 보실 수가 있고요. 고성능 차량답게 이 케이블이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구조 자체가 상당히 굵직굵직하고 완성도 높게 디자인된 것을 육안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공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인테리어 공간 보고 계신데요. M5 인테리어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 시트 디자인입니다. 이 어깨 부분을 이렇게 감싸줄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안아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서킷에서 주행을 해보니까 사실 뭐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꽉 잡아주거나 그런 느낌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눈에 보기에는 되게 좋고 느낌은 상당히 편안한 느낌이 있어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도 살펴보시면 좀 더 컴팩트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잡았을 때 느낌이 좀 더 두툼하면서도 이 구경 자체가 조금 작아진 느낌이 확실히 있고요. 사진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강렬했던 느낌이 이제 M1, M2 이 버튼인데 M1, M2 버튼으로 주행을 이제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M 셋업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M 셋업 메뉴에 이제 들어가시면 M1, M2 구성을 이렇게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어요. 자유자재로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이게 조금 귀찮으시다면은 MX 드라이브에 가면은 이렇게 버튼 하나로 다이얼을 돌려서 일반적인 사륜구동 그리고 사륜구동 스포츠 그리고 후륜구동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좀 이 부분은 놀랍습니다. 예, 그래서 버튼 하나로 이제 특성을 딱딱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M1, M2 버튼에다가 저장을 해놓으면 내가 원하는 주행 성향을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돋보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홍보하는 자리에서 말씀을 하셨던 부분은 이 5시리즈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M5가 그래서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라든지 아니면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 그러니까 반자율 주행 시스템이 모두 탑재돼서 안정적인 그런 주행을 또 보여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상당히 좀 최신 차량다운 그리고 최신 그런 전자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다 접목이 되어 있어서 고급스럽긴 한데 조금 영한 느낌이 있어요. 조금 젊은 듯한 느낌이 있고요. 확실히 전체적인 느낌이 조금 스포티한 느낌이 강하다. 그런 느낌을 또 전달해 주는 부분은 이 계기판 디자인도
M5를 위한 전용 디자인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시각적으로 좀 더 역동적인 느낌을 보여주고 눈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M5 인테리어 살펴보셨는데요. 전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좋아요. 우선은 착석이나 이런 느낌, 기존과 뭐 더 나아진 부분, 그리고 좀 더 산뜻하면서도 프레쉬한 느낌을 주고 또 고성능 차량다운 그런 부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종도 BMW 드라이빙 센터에서 신형 M5 만나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시승이 길지 못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5월 말에 이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 출시가 되면 카이즈유에서 발빠르게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분들 감사합니다.